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588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상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인데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589페이지 보시면 보증금의 한도라는 말이 나와요. 자, 모든 상가 건물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보증금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데, 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자,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자, 우리가 이 보증금의 한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서울특별시가 9억이다.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환산보증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9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900만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이니까 이거는 환산보증금이 9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가 적용이 되냐면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돼요. 따라서 이 상가 건물 임차인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다만 예외적으로 요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적용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 길날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조심할 것은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서로 확정 일자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원래 민법상 임대차는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당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경우에는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한다는 규정은 적용해줘요. 따라서 2기가 아니라 3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9억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해주는 거죠.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해 준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대항력은 인정해 준다.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지 않고요. 또 3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잖아요. 해지당한다는 규정도 적용해 주고요. 계약 갱신 요건은 인정해 줘요. 근데 조심할 것은 1년이라는 차단 기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법정 갱신에 대해서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되고요. 다만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해 준다는 거. 요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민법의 규정에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이제 보시면은 갑이 2018년 2월 10일 을소의 X상가 건물 을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에 인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틀린 거죠. 그러면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외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니까 1번 계약 갱신 요건이 인정이 되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2번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로 정했다면 6개월이 유효하기 때문에 갑도 을도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 계약 갱신 요건을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 네 가지만 인정되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5번 대항력은 인정해 주지만 우선 변제권 인정 주지 않기 때문에 5번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대학력의 최치 등록권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 길날 대학력을 인정해 주고요. 또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591페이지 보시면 보증금에 환수해가지고 9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대학력권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분자권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해가지고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592페이지죠. 자, 금액 외우실 필요 없는데 한 가지만 주의하자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5절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593페이지 보시면 존속기간입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 쭉 넘어왔는데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존속기간인데 최단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약정하더라도 1년이고요. 다만 뭐가 인정이 되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5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냐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2월이잖아요.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차이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경우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뭐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된다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594페이지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1호 3기 차임을 지급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것이 뭐였죠? 3호 서로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죠. 따라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따라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니까 고의나 경과실로 아니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럼 뭐가 되죠?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호입니다. 7호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이죠.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조심할 것이 뭐예요? 7호의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재건축 계획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건축 계획을 언제 고지해야 됩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고시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4번 해가지고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는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죠?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처음에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10년이니까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약에 2년이었다면 추가로 8년 동안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96페이지에 법정갱신이 있죠. 요건은 임대인이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1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면 상가 건물 임차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감청구권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100분의 5예요. 그럼 5%를 초과하지 못하니까 주택임대차는 20분의 1, 5%씩 같아요. 그래서 20분의 1이나 100분의 5나 같은 개념인 거죠.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598페이지에 권리금의 회수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올해는 권리금의 회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요
환산보증금일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요 경우도 출제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과 관련된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갱신요구권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요 권리금 회수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조금 조심할 것은 9억을 초과하는 경우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자, 598페이지 오시면 의 권리금이 뭔지는 아실 것 같고, 권리금 계약 해가지고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해가지고 회수 방해 금지가 나옵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되냐면 만료 전이죠. 6월부터 만료 시까지죠. 과거에는 3월이었는데 개정했습니다.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여기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러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어떻게든 쭉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가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방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신규 임차인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사고 있네요. 또 신규 임차인을 새로 들어올, 새로 장사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줘야 되는데, 주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 계약 체결 여부를 거부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면, 그때는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요.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시까지 방해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시까지 상가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새로 임대인에게 주선을 해줘야 된다. 주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이때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자,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작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원래 이 상가로 들어오면서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1억 원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임대인이 거부하는 바람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제가 임대인에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얼마가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원래 권리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신규 임차인은 3천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러면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3천만 원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동안 3년의 소멸시효 걸린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교재 600페이지 오시게 되면 대표지가 나옵니다.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이건 뭐 상식적으로 접근하셔도 되는 건데, 기억, 임대차 목적물을,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는 X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고요. 따라 기억은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죠. 니은, 임차인 주순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러면 문제없는 거죠. 1번, 임차인 주소나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임차인 시로서의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니은, 디귿, 리의 경우는
거절할 수가 있고요.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은 거절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가능 법률이 나옵니다. 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가능 법률은 이것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마세요. 깊이 있게 하시면은 공부할 양은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기본적인 것만 출제가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자, 먼저 개념부터 좀 잡아볼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한 동의 건물이 있는데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구분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유부분이라고 해요. 일단 전유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은 뭐냐면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려는 의사, 구분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있으며 전유부분이 되고 집합건물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이 되고 집합건물이 성립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아니면 전유부분이 되고 집합건물이 성립되기 위해서 등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 따로따로 소유할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가 됐다면 그것만으로 그 순간 집합건물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 공용 부분, 계단, 엘리베이터, 뭐 복도 이런 거죠.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또 아니면 규약상 공용 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공용으로 쓰기로 한 부분을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을 띱니다. 자, 일체성을 띈다는 말은 함께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등기는 뭐만 하면 되냐면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되고요.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또 공용 부분은 따로 뭐 할 수 없어요.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공용 부분을 따로 분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X에. 또 아니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공용 부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X에. 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띠는데 절대적 일체성을 띠므로 예외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 602페이지에 구분 건물의 요건에 가지고 A,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B번, 소유자의 의사,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603페이지 판례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전유 부분이고 집합 건물이 성립하는 거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야, 등기가 돼야 집합 건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죠. 개념은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604페이지에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처럼 구조주를 명백히 공용으로 쓰는 부분을 우리가 구조상 공용 부분 또는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또 4번 규약상 공용 부분이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2번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이죠. 절대적 일체성이다. 예외가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대표 이제 풀어볼까요? 604페이지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아, 2번을 볼게요.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에 효력이 생긴다. 이게 X인 거예요. 그죠? 나머지 부분은 뒤에서 보면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일체성을 띠기 때문에 전유 부분만 이전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도로 뭐예요? 쫓아오는 거죠.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따라서 공용 부분을 취득하려면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제3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건물의 대지가 나오네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구분 소유자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 우리가 대지 사용권 또는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대지, 건물의 밑바닥 땅, 건물이 소지하는 부분을 우리가 법정 대지라고 하고요. 그 외에 땅, 규약상 대지입니다. 건물이 소지하지 않는 나머지 땅, 뭐 놀이터, 화단, 도로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이건 개념적으로 구별할 뿐이지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대지 사용권과 구분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일체성을 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 사용권도 자동으로 쫓아오는 것이고요. 대지 사용권만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없고 또 대지 사용권에 대지에 대해서 분할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예외가 있어요.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규약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일체성을 띠는 거니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규약에 분리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거 원래 안 둬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자,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전유만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 사용권도 쫓아오고요. 대지 사용권만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규약으로 특별히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면 그 규정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겨보신 606페이지 상단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죠. 그 다음 판례 밑에 나번 보시면 전유 부분에 처분에 따르는 대지 사용권의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답은 상속인 보존제의 경우 지분 비례 귀속의 불인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 집합건물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01호에 살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무죄 부동산이니까 국가 소유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대지 사용권이 공유란 이유로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돼버리면 국가는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법의 규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 301호에 살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그 대지 소유권이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흡수되지 않고 국가로 귀속되게 된다는 뜻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절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서 1번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측에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 해가지고 공용 부분의 귀속 해가지고 구분 소유 전원의 공유다.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으로 제공된 곳을 보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들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가 되고요. 2번 공유자의 사용권인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되고요. 3번 공유자 지분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부담 및 수익이 나오는데 일단 지분의 비율로 수익도 챙기고 지분의 비율로 뭐합니까? 부담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입니다. 넘겨보시면 판례도 나오는데 이게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연체 관리비인 거죠. 관리비를 연체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매가 되거나 매수인이죠.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느냐. 연체 관리비가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승계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른다면 공용 부분에 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가 되지만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 채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를 경락받거나 매수한 사람은 전 소유자 연체하고 있는 관리비 중에 뭐만 내면 되냐면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아팔레입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효다. 따라서 아무리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경락인이나 매수인은 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연체료, 지연배상금은 승계되지 않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 중 뭐만 내면 돼요? 원금만 부담하면 되는 거고 연체료까지는 부담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8페이지에 6번 큰 의미 없고 7번 공용 부분의 변경입니다. 이거는 의결정족수에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3. 다만 계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집행결이 과반수로서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용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구분 소유자가 있다면 그 구분사로부터 승낙은 얻어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눈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죠. 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익을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첫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러한 행위의 정지 청구는 개별적인 구분 소유자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행결의로 지정된 자가 청구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쫓아내고 싶다면 이번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옆에다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인데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을 강제로 쫓아내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법익침해가 크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3번 법원에다가 경매해달라고 명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명령 청구권인데 이거는 아예 팔아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옆에다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죠. 그 다음에 4번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입니다. 자, 이건 무슨 문제냐면 이러한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세입자인 경우에요. 자, 집합건물법에서는 세입자를 점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입자 점유자에게 집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냐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기타 1.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로 추정한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2번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해가지고 만약에 구분 소유자 중에 누가 대지 사용권이 없어지면 그 사람에게 구분 소유권을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610페이지 오시면 구분 대지 사용권은 뭐 하지 못합니까? 분리하지 못하고 분할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분양자의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일단 이게 좀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핵심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뭘 기억하시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이게 집합 건물로 오면 강행 규정으로 바뀐다. 따라서 민법의 규정이나 집합건물법의 규정보다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분양자의 담보 책임은 말 그대로 분양한 사람, 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분양자가 망했어요. 그러면 2차적으로 시공자가 그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요. 5년짜리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 그냥 우리는 원칙, 담보 책임은 10년 동안 유지가 된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10년이라는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자, 금이 아니라 기산일입니다.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고요.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라는 거 기산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610페이지 관리단 및 관리인과 규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